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라 홀리십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댓글 보니까 나는 댓글들이 종종 보이던데 안 그래도 이번 브롤패스 첫 단계 보상이 엘 마요르도 뭐 또 엘 프리모 스킨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엘 프리모를 안 달려볼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일단은 악당 스킨이었나 이게 뭐 브롤러의 자격인가 뭔가 어쩌저쩌 하는 스킨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긴 핀도 주고요. 아, 맞네 브롤러의 자격. 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레이 빼고는 다 브롤러 자격 없는 애들 같아. 아 근데 여러분들 엘프리모는 진짜 스킨이 너무 많다.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이건데 엘프리모 지금 스킨 다 합치면은 한 15개 넘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요 엘 마요르도모 스킨 오늘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엘프리모 기본 스킨의 일반 공격 이펙트도 좀 변화가 됐다고 댓글로 많이 말씀들 해주시더라고요. 보면은 일반 공격 펀치가 요런 느낌으로 약간 퀵퀵퀵퀵 진짜 주먹 따워진 느낌, 바람속을 가르고 주먹을 날리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좀 변화가 됐는데 옛날에는 진짜 주먹 커졌는데 이제는 좀 싸움 좀 하는 애 같아 보이죠? 좀 있어 보입니다. 궁극기는 바뀐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이펙트 개선이 됐고요. 그럼 이 엘 마요르도모 스킨은 또 어떤 느낌일지 바로 한번 게임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엘 마요르도모 스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뿡이는 워낙 궁시트리긴 한데 일단 이번 스킨 일반 공격 이펙트는 이런 느낌. 오. 뭔가 조금 번개 주먹 같은 느낌? 요런 느낌의 이펙트가 있고요. 워낙 엘프리모는 공격이 단조롭다 보니까 뭐 이펙트를 많이 추가하기는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애들 근데 센터로 안 온다. 이러면 내가 큐브 다 먹는다. 얘들아. 큐브 다 먹는다. 일단 다 먹는다. 오케이. 나이스. 이거 다 될 거고요. 오. 그리고 일반 공격 느낌이 확실히 기본 스킨보다는 조금 더 이펙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성 프리모 큐브 먹다가 큐브 먹다가 죽어버리죠.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요. 자, 이거 넘겨줘. 찍어버리고 그렇지 채소 녹여주고요. 아 좋습니다. 엘프리모 그래도 이런 벽 끼고 있는 맵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큐브도 이미 많이 먹었고. 오야 그거를 뚫고 들어온다. 컨트롤러 오케이. 컨트롤 화려한데 이 친구. 오케이. 그래도 큐브 너무 많아가지고 못 잡을 것 같은데. 뭐하니 궁극기 찍어버리게. 아, 나 진짜 쾌감 오지네 방금. 아 이거 미스터 피 궁극기 뭐야 이거. 아 이거 박살 내버려야겠구만. 이거 그냥 박살 내주고요. 그냥 맞으면서 들어가면 되죠. 미스터 피는 저를 죽어도 못 잡기 때문에 그냥 가가지고 잘 가시고요. 독구름으로 잘 가시고요. 그냥 터뜨려 버렸고요. 오 버즈 커먼 나 피 없을 때 커먼 독구름 넘겨버리게. 그리고 못 나오게 찍어버리게. 독구름으로 아 까비. A few 일로 오세요 버즈. 일로 오세요. 독구름으로 갑시다 우리. 독구름으로 궁극기 나한테 공격사. 그렇지. 그럼 넘겨버리고 그렇지. 독구름으로 찍어버리게. 독구름 마무리. 아 까비. 아 이거 인성질이 너무 심했나. 죽었어. 오케이. 근데 방금 전판에서는 여러분들 궁극기 이펙트를 제대로 못 봤다. 멀리 날아가는 일이 없었어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그럼 일단 큐브 다 깨주면은 너무 땡큐 큐브가 그럼 큐브끼리 너무 땡큐. 너무 고맙고요. 오케이 마무리 잘 가시고요. 자 크루 어디가니 바로 마무리해주고요. 방금 보니까 궁극기 이펙트 사용했던 뭔가 연막탄 같은 이펙트가 터지네요. 멀리 날아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이거 그럼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오 약간 로켓 같은 느낌으로 로봇 같은 느낌으로 날아가는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 때려주고 그렇게 잡았죠. 그렇죠. 오, 갑자기 뭐야? 아니, 이쪽에서 버즈가 갑자기 왜 튀어나와 방금? 자, 이번엔 하이스트 안전지대 맵에서 한번 달려볼게요. 아, 엘프리모가 3대3에서는 완전 궁셔틀이긴 한데 그래도 하이스트는 금고만 부수면 이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쩌는 컨트롤로 금고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같이 맞으면 안 되는데. 아, 롤러 어디 갔어? 이런 빈틈 그냥 노려가지고 그냥 자, 이거 그냥 니타 찍어버리고요. 니타 찍어버리고 그렇지. 피해주고 그렇지. 부룩 때려주고 그렇지. 나이스. 이거 역전각 나오거든요. 살짝 피해주고 그렇지. 자, 바로 들어갈 준비. 겁주면서 나 들어간다고 겁주고요. 바로 들어가서 넘겨버리고 찍어버리고 그렇지. 바로 날아가서 금고 때리면서 피해주고요. 그렇지. 아픈데 그냥 때려봐. 아 까비. 근데 우리 피 왜 이래. 우리 금고 피 왜 이래. 수비 안 되고 있는 거야. 아 팬이한테 터지고 있구나. 잠깐만 얘들아 이건 막아야지. 야 우리 잠깐 이타까지 아이고 금태까지 내가 막아줘야 돼. 잠깐만 롤라 괜찮아. 잠깐만 야 우리 난리났다. 우리 금고 난리났다. 금고 난리났다. 잠깐만 얘들아 팬이만 막아라. 얘들아 팬이만
아이고! 지금인 것 같긴 한데 얘들아 안 들어 얘들아. 야 우리 애들 녹아버렸는데 잠깐 불 공 피해주고 불 피해주고 레전드 한번 찍어주냐? 잠깐 피해주고 그렇지. 아 까비 이거는 아 와 전파는 저 진짜 잘했는데 이거를 이길 수가 없네. 이게 엘프리모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와 그게 안 되네. 자 일단 이거 라인 올려가지고 자 들어. 가는 척 하면서 맞으면서 공 채우면 되고요. 그렇지. 우리 멘트 버티고 있으니까 자 이거 최소 거리 닿았다.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피해주고요. 그롬은 뭐 여기서는 안 되죠. 피해주고요. 오케이. 자, 무빙을 적당히 피하면서 자, 천천히 또 피 채워주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하이스트에서는 회복 기어를 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회복 기어 피 빨리 채워가지고 금고 그냥 부수러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케이 그롬 오케이 피해주고요. 그렇지. 이거는 살짝 빠져주고요. 예, 체스터 온다 싶으면 바로 그냥 가드에서 넘겨가지고 잡아버리면 되고요.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 이러면은 금고 때릴 수 있죠. 오케이 아 이거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서 엘프림 그냥 이렇게 그냥 딱 눈치껏 금고 패면 되고요. 오케이 가드 한번 피해주고 그렇지 요런 느낌. 자 체스터 저 그룹 잡으러 가면은 저는 그냥 금고 박살내면 되거든요. 아 엘프리모 또 금고 하나는 잘 박살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넘겨버리고 오케이 바로 마무리. 아 깔끔하네. 이거는 상대방이 금고를 교환해버려가지고 이겨버렸네. 자 이번엔 바스켓볼을 농구를 한번 달려볼게요. 우리 언더독이네. 자 이거 애들 오는데 잠깐 이거 그냥 팩 넘겨버리면 되죠? 공 내 거고요. 찍어버리고 그렇지. 이거 슈팅 못하게 오케이. 잠깐만 와 나이스 막았지 이거. 오케이 아 이거 내가 다 먹었다 진짜로 얘들아. 가자 얘들아 이거 슈팅은 무조건 나한테 줘. 그렇지 내가 또 슈팅 장인이기 때문에 내가 넣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넣어줄게. 그렇지 이러면 그냥 몸빵으로 밀고 넣어버리게. 아 요거거든. 또 엘프리모가 체력이 되니까 요런 플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자 레온 어쩔티비 바로 그냥 찍어버리고 펜까지. 어쩔티비 넘겨버리고 바로 찍어버리고 그렇지 어쩔티비 다 쓸어버렸고요. 이거 마무리 슛 되냐? 야 매그는 슈팅 실력이 잠깐 안 되겠. 야 매그 너는 슈팅하면 안 되겠다 야. 오케이 자 이거 바로 찍어주고요. 스피크 잘 가지고요. 자 레온까지 찍어주고요. 그렇지 나 패스 야 매그 패스 그렇지. 그럼 내가 바로 그냥 궁슛으로 마무리를. 안돼 들어가 좀 제발. 아 난 진짜 나도 슈팅하면 안 되겠네 여러분들. 아 슈팅 접어야겠는데. 오 깜짝이야 수비 자 무빙 쩌는 무빙 다 피해 그렇지 쩌는 무빙 그렇지 다 피하고 그렇지 바로 찍어주고 그렇지 바로 피해주고 어우야 슈팅이 여기서 날아오고 버리네. 버스터 슈팅 궁슛 오야 들어가냐 나이스. 오케이 농구를 했으면 축구도 한번 해줘야 된다. 이거 뒤쪽에서 그냥 바로 찍어버리고요. 그레이 녹여주고요. 그렇지 자 이거 피해주고 그렇지 레온 오케이 레온 아우야 이거 레온은 거리 안 주면은 솔직히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와 잠깐만 자 왼쪽에 팽전 적고요. 자 오케이 바이런이 맞췄고 그래도 이거는 자 가자 한 대 맞으면 궁 차거든요. 한 대만 더 맞아볼까? 자 궁 차면은 자 궁 채워질 것 같은데 좀 있으면은 오케이 아 궁 찼죠? 이러면은 바로 드리블 갈 준비합니다. 자 이거 바로 그냥 넣어놓고 바로 그냥 드리블 아 드리블 잘못했죠? 아 까비 레온이 이거 거리 안 주면 너무 힘들다. 어디가? 자 레온 궁 썼거든요 지금. 여기 나한테 들어올라 할 텐데 아래 내려갔나? 아래 내려갔네. 와 레온 판단 좋은데? 오케이 이러면 바로 찍어버리고요. 오케이 이러면은 패스 나한테 패스 그렇지 바로 그냥 슈팅. 뭐야 레온 패스 너무 고맙다 야. 자 다음으로는 엘참 치마요 스킨 탭의 모션입니다. 자기 술에 자기가 맞아서 기절하는 거 실화냐.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엘 마요르도모 스킨 좀 보여드렸는데 브롤패스 구매하시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스킨이니까 받아두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이번 브롤패스는 RT가 좋아서 브롤패스를 추천드리는 거지 엘프리모 스킨이 너무 이뻐가지고 브롤패스 구매를 추천드린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RT만 보면은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브롤패스 구매는 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필바